명가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건도 명품이 있고 절기도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은 명절에 속하는 거예요. 명품이 있고 명절이 있고 명인이 있고 명가가 있는 좋은 집안은 명문대가다, 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가지 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온통 말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명령들이 있습니다. 문하 명령,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 명령, 쉐마 명령, 또 여기는 열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 나오고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까칠하게 많은 명령을 줄까요? 모든 것은 이렇게 룰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실격을 당하면 메달을 박탈당합니다. 모든 것은 매뉴얼인 물건을 사면 사용,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보험을 들 때는 보험 약관이 있듯이 수학에는 공식이 있다, 과학에는 법칙이 있다, 영에는 용법이 있듯이 성도가 생활할 때도 생활의 그 매뉴얼인 명품이라고 할 때는 그 명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바늘 땀땀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명품은 아무래도 명품이에요. 명인은 명인이고 명가는 명가고 명절은 명절이라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명절을 잘 샜다 그러잖아요. 절기를 잘 지낸다 그러잖아요.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절기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때 둘러앉아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율법을 계명을 선포를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기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밥상 머리에서부터 세대 차이 없는 가정 교육이 천재 교육이 반듯하게 되어지니까 유태인들은 세계 다 끌어모아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다. 그런 명문을 명문 족속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의 끝장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수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 저주는 빨리 끊고 축복은 오래오래 길게 길게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벌을 받는다. 여러분, 3, 4대 벌을 받으면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어요. 씨가 말라버립니다. 저주는 3, 4대 끝장이 나고 막장이 되고 축복은 흘러가는데 이게 수천대까지 흘러간다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의 왕들을 보면 그 사사 때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첫째 왕 사울왕도 40년, 다윗왕도 40년이에요. 다들 40년이 여러분 긴 세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이런 40년 세월 동안 엘리는 특별히 자식 농사에 실패를 해서 엘리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엘리 집안이 폭삭 망합니다. 사울왕도 역시 사울왕은 자식 농사보다도 자식은 요나단은 좋았는데 자식 농사를 잘못한 거예요. 자기 케어를 잘못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사울왕이고
다윗 왕은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은 잘 키웠는데 손자 농사를 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손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가정들을 보면 100점짜리 가정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는 저주의 사슬 안 좋은 일들은 3, 4대에 끝을 내고 축복은 우리가 수천 대까지 도도하게 흘러가게 하느냐. 좋은 사람은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가정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요소와 같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흘러가는 혈행이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고난 게 피곤한 거예요. 혈관이 노폐물이 있고 피가 잘 안 흘러가는 게 이게 모든 심혈관의 병이 되는 것 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느냐 은혜가 막히느냐 이게 여기 차인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우 박사 가정이라 하더라고요. 강영우 박사 가정의 그 얘기를 보니까 참 희구한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강영우라는 학생이 중학생 때 축구하다가 볼에 맞아가지고 눈을 다쳤는데 그때만 해도 의학기술이 떨어지니까 두 눈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실명을 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또 누나가 또 죽습니다. 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 하나는 고아원 가고 하나는 누구 친척이 데려가고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 나버려요. 이 강영호라는 학생이 실명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 고아가 돼가지고 강영호가 포기는 없다.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도 포기. 실패는 없다. 실패는 바느질 할 때 실패하 바느. 이래가지고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 가서 여러분 한국 이민 역사 100년 역사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예요. 그곳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통령 차관보가 됩니다. 이민 100년 역사에 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되고 장애인 최초의 가장 출세한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인데 그분의 가정 얘기를 보니까 부인을 잘 만났더라고요. 석은옥이라는 그 권사님을 잘 만났어요. 다 하기 여자 하기 나름에 남자들은 다 허발이라고 봐야 돼. 마주보는 여자가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가 옆에네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가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다 엄마 손이 약손이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다 그래. 그 집안에 그 석은옥이라는 그 부인을 만나면서 강영호가 이제 팔자가 풀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들을 둘 나눴습니다. 큰아들은 아빠가 늘 눈이 아프니까 안과 의사가 돼서 미국에 학회하죠. 학회장을 하고 그런 좋은 의사가 되어서 평생 아버지를 돌봅니다. 둘째 아들이 법률을 해서 똑똑한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 차관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걔가 그 오바마 행정부에 가서 거기서 스카웃이 되더만 동성애를 또 찬성한다 하더라고요. 다 보면 100점짜리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몸에 세균이 병균이 없을까요? 어떤 가정에 애물단지가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어떤 나라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가정마다 가풍이 있고 교회마다 영성이 다르고 나라의 국격이 있듯이 여러분 그 강영호 박사 집안에도 제가 본 둘째 아들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너무 그런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공과가 있고 장단점이 있고 명암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가정을 봅시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은 부모 덕을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이나 만들어 파는 그런 부모님 덕을 전혀 못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만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샘의 원천이 되라 해서 윗물은 더러웠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하나 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환갑이 지나서 아들 하나 놓습니다. 이 집안은 늦게 응답받는데 은사받은 집안. 백세의 아들 하나 낳았지만 그 아들이 자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세계 37억이나 되는 자손을 퍼뜨린 집안이 아브라함 패밀리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은 또 누굽니까? 이삭은 몸은 약해 빠져도, 성경이 제일 약해 빠진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게 약해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백배로 복을 주셔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눈동자같이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그 아들이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싸울 힘도 없이 쫓겨다녔지만 르호봇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또 누굽니까? 성질은 개떡 같아도, 야곱은 인간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성질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야곱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의 축복을 볼 때는 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붙드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저는 특별한 가정을 디모데의 가정으로 봅니다. 디모데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걸리고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이 디모데였지만 외할머니, 어머니 복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는 특별히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 이런 양심이 다 깨끗한 것 같지만은 디모데란 아이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 빠졌지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에 가서 보면 믿음 중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깨끗한 믿음, 피가 맑은 사람이 건강하듯이 이러면 흐름이 은혜가 졸졸졸졸 흘러갈 정도로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니까 몸은 약해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에 잘 흘러가는데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외할머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외할머니 로이서의 속에 꼭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만, 그것이 너가 엄마 윤익의 속에 있더니만 네 속에도 이게 내리 사랑 올리혀도 흘러간 가정에 그것이 흘러간다. 저주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졸졸졸 흘러가는 가정이 디모데가 되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또 빨리 돌아가셨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혼혈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만나면서 육신적으로는 외할머니, 어머니, 어머니 라인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라인으로 서면서 초대교회의 막강한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흐름이 중요하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고 은혜의 흐름을 유지하느냐, 은혜의 흐름을 맑고 강력하게 힘차게 유지하느냐가 이 시대의 관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태어날 때 보세요. 다윗이 태어날 때는 상당히 복잡한 그 어머니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그 다윗의 그 아버지 라인을 형성합니다. 과부 루시, 그것도 보아스와 만나면서 다윗을 만들잖아요. 그 다윗을 기름부어 왕을 세운 사람은 또 사무엘은 누굽니까?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러니까 기생 라합, 과부 루시, 한나 이런 여인들이 합동작전을 해서 다윗을 잉태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조건이 퍼펙트하게 그런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라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라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10가지 비결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을 만든 열 가지 비결. 첫째 기도, 둘째 노력, 셋째 기도, 넷째 노력, 다섯째 뭘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적인 가정을 자꾸만 따듬어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한타까리 하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힘을 얻어서 다음 주에 가서 또 한 번 더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가족이, 가문이, 명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멋진 가정이 뿅 태어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윗물은 더러웠지만, 이삭의 가정의 몸은 약해 빠졌지만, 야곱은 성질은 거시기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빚어서서 약점이 강점이 되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출세하고 성공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멋있다. 그 기준이 성경이란 성경. 성경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매뉴얼을 준 것이 이게 613가지 율법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조건을 줘, 조건을. 그 강용호 박사 가정에 가훈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쓰임받고. 신앙의 구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기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3, 4대 은혜의 막장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계속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행복한 가정이 되질 않습니다. 가정도 가꾸고 사랑도 가꾸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서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도 자꾸 자라나야 되고 사랑도 자꾸 풍성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소망이 끊이지 않아요. 소망이 꾸준하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되는 그런 명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 자식 농사라든 건강 농사라든 농사하고 이게 비슷하다. 여러분 농사는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토양을, 화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둘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배수 통기를 잘해야 된다. 네 번째는 병충해를 방지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식 농사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잘 선택한다 할 때 청도에 가면 반시가 있습니다. 청도에 감홍시 반시라고 들어봤어요? 청도에 반시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런데 청도에 감나무를 부산에 와서 심으면 씨가 생긴다 그래요. 청도에 있는 곳 물과 땅에서만큼은 씨가 안 생긴다. 해남의 고구마, 그 어디의 땅콩, 이런 농부들은 그 밭에 논에 무엇을 심어야 잘 되는가를 귀신같이 압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밭에는 찹쌀이 잘 된다. 이 논에는 뭐가 잘 된다. 그걸 땅하고 안 맞는 품종을 심어 놓으면 농사가 안 돼요. 땅에 따라서 그 잘 되는 농작물이 묘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볼 때 우리 애기는 이 음식을 좋아한다. 우리 애기는 저거 먹으면 두드리긴 한다. 엄마가 알아요. 그걸. 아이들을 키울 때도 땅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라요.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공부도 시켜보고 그림도 그리보게 하고 음악도 하게 하고 하다 보면 애가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걸 찾을 때까지 돌려야 된다고. 애들이 연애를 해도 야하고 사귀는데 결혼은 자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열어놓고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묘목을, 땅을, 화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욕심내가지고 화분만 이만한 걸 구해다 놓으면 화분 옮기다 허리 다쳐요. 나무는 또 크다는데 화분을 지불할 만한 걸 갖다 놓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춤형이에요. 땅하고 나무가 맞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맞춤형을, 그걸 엄마가, 아빠가 잘하는, 아빠가 우리 아들은, 우리 딸내미는 땅을, 화분을, 초이스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자식을 가만둔다고 자식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엄청 노력하는 거잖아요. 영양 공급은 세 가지다.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빛이고, 셋째는 흙이다.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없어요. 물을 가서 수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쿠아 테라피, 수경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은 다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내가의 신균나무, 열두샘.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통해서 충분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인장도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물을 보존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이에요. 빛. 햇빛만 봐도 우리 몸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비타민 D가 자동 생성된다 이랬잖아요. 햇볕만 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정영석 집사님, 등산선교 회장하는 집사님은 등산 갈 때 얼굴에 그 뭐 화장품을 안 바른다더라고요. 그건 얼굴에 김이 낄 낀데 이러니까 안 낀대요. 일부러 산에 간 바위 위에서 얼굴을 해가지고 햇빛을 쪼은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얼굴이, 정집사 보면 얼굴에 기미가 없어요. 햇빛을 쬐어야 내 몸에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우울증도 안 생기고. 햇빛이 좋은 거예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햇살 가득한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듯이, 이런 미량 같은 데 가보면 한겨울인데도 배추가 파랗게 살아있는 데가 있어요. 양지 바른 곳에는 햇볕이 최고의 영양소라는. 일조량에 따라서 여러분 포도주가 과일의 당도는 백발백중 일조량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빛과 물과 흙이죠. 흙이. 흙이 얼마나 지력을 유지하느냐. 저는 어릴 때 오이 농사하는 데를 보면 오이 알아요? 오이가 팔뚝만한 게 수십 개가 달립니다. 그리고 밭에다가 오이를 심어놓으면 오이가 자라면 팔뚝만한 오이가 수십 개씩 주렁주렁 달리면 땅에 있는 지력을 다 뽑아올리기 때문에 오이농사를 지으면 땅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농사 짓고 난 다음에는 객토를 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거름을 갖다 넣어야 다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도 똑같습니다. 작년 한 해 잘 지냈다고 금년 농사 경자년 2020년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로 알카리성을 만들기 위해서 산성화된 땅에다가 석회를 갖다 놓고 거름을 갖다 놓고 퇴비를 갖다 넣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농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때마다 묵은 땅을 기리었고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력을 돋가서 물과 흙과 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자식에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듯이 농부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겨울철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배수통기입니다.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안 흘러가면 썩습니다. 뿌리도 호흡을 해야 돼요. 나무의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지 그냥 물에 잠겨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이 줄줄 흘러가지만 그게 아깝다고 밑구멍을 털어막아 놓으면 콩나물이 썩지요.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잔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이게 몇백 가지의 잔소리를, 율법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속이 경일 게 같지만 그것이 듣는 순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삶의 영양소가 되는 거잖아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빤듯합니다.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잔소리 안 듣고 자란 아이들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꼰대라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다.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는 수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니까 할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얘야
그건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사랑의 조건으로 잔소리를 하듯이,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은 흘러갔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물이 흘러가야 돼. 흐름을 맑게 힘차게 돼. 배수, 통기, 바람이 통해야 되지.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죽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 네 번째는 병충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산이 뭐 LCT 그거는 뭐 100층인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100층짜리 아파트에다가 하초를 키우면 그 100층 아파트 안에 하초에 벌레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런 50층에 사는 집사님이 집에 식빵을 하나 두면 그 불개미 같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그게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올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까요?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요 벌레가 생겨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병충해가 많아. 온갖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는 우한질고가 많아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카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 중동의 메리아스 바이러스, 온갖 바이러스들이 준동을 합니다. 병충해가 없는 데가 어떤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세균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 집에 애물단지가 없겠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병충해를 방지를 하는 거예요. 농사들은, 농부들은 농약 치는 게 큰 일이에요. 농약이 다 독입니다. 그게 여러분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가수원을 하고 목장을 하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가수원을 하면 막 그래 봄에 복사꽃이 피고 막 애기야 손잡고 자기야 찍어봐라 해가지고 디카 들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개뿔 농사함 지어보세요. 농약만 막 하루에 대 번씩 치고 그 농약이 다 독약이에요. 절반 자기가 덮어 씁니다. 농약을 범벅을 해야 농사가 되지. 농약을 안 치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파리가 다 꼬시려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병충해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신천지를 가보세요. 우리 애 중에 하나가 2단, 3단에 빠져보세요. 집안이 어려워요. 집안이 명절이 명절이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바른 신학, 성경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따박따박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2단, 3단들이 와도 꿈쩍을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 2단, 3단들이 말이 솔게 돼가지고 한 번 가족 중에 2단, 3단에 빠지면 참 집안 분위기가 말로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를 방지해라.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좋은 농산물을, 좋은 나무를, 과일을 키우려고 하면 세력 조절을 해야 된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냥 디구마구 자라게 두지 않는다는, 이 세력 조절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사정없이 전지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가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듯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렇게 농사를 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애들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만나지 마라. 인간관계 가지치기를 하고 삶의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지치기에도 원리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짜란 가지, 햇빛 가리는 가지, 지 혼자 자란 가지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가지, 우짜란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루고루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자릅니다. 둘째,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자릅니다. 가지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나무, 밖으로 뻗어나가야지 안으로 돌아가도 어디까지 가겠어요? 맨날 내 새끼 내 돈 내 거야 하면 안 돼.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고 가수 제자 삼는 그런 외향적인 삶을, 세계 열방에서 건너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맨날 내 문제만 파고들지 말라는 그런 가지는 소망이 없다. 세 번째 자르는 가지는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안 된다. 이런 가지가 자꾸 두 개가 부닥치기 시작하면 결국은 둘 다 약해집니다. 뭔 얘기입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싸움박질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가정이 좋아도 엄마가 아빠가 맨날 싸우면 그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엄마가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다투는 가정,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정은 결국 둘 다 쇠약해지기 때문에 주인은 미련 없이 둘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다투면 안 돼. 다투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썩은 가지, 병든 가지는 온 들판에 산에 전념을 시키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여러분 자식 농사도 그렇고 농산물을 키울 때도 그렇고 이게 농사라는 게 비슷하다. 갖고 와야 되는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해야 된다. 엄마가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웃는다.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아랫물이 많아야 돼. 샘이 있고 물이 넉넉한 그런 물된 동산 같은 데가 농사하기가 좋은 데잖아요. 사막 땅에는 아랫물이 없는 거예요. 아랫물이 있을 때 이게 햇볕을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윗물이 되어가지고 때가 되면 이런비로 너전비로 다시 물이 돌아오고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라. 흐름을 유통을 이걸 잘 하라 하듯이 이런 아랫물이 뭡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교회 와서 울면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눈물은 H2O 물이하고 영혼의 해독소란. 엄마가 울 때 자식 속에 있는 그 저주의 이 모든 쓴뿌리가 이 잡초가 뽑힌다는 거야. 눈물은 H2O가 무리하는 거 해독소라는 게 독이 쑥 빠진다니까요. 엄마가 울 때 그 눈물이 고여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듯이 엄마의 눈물이 주께 상달이 되면 아들, 딸 삶 속에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택이라는 건 은택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큰 연못을 이루는 게 은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떨 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은 친정 엄마가 친정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평소에 많이 울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택을 큰 은혜의 저장 땡거를 연못을 이루어놔서 자식들은 꽃감 빼먹듯이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인이 되고 명가를 이루느냐. 처음부터 명가는 아무도 없어. 성경의 많은 가정들을 보면 굉장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듬어가고 비료 주고 물 주고 같이 치기 하고 자식 농사를 통해서 오랜 세월 속에 어느 날 보면 명품이 되고 어느 날 보면 명문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는 고통은 3, 4대 끝을 내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가 이어지도록 도도하게 흐름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하면 명가를 이루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가의 조건이 있다는 것.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통해서 수천 년을 흘러가면서 만들어간 여러분 한국의 전통적인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죠. 첫째는 밥그릇이 많아서 식솔들이 많다. 두 번째는 오래 간다. 경주 채씨보사 300년은 간다. 세 번째는 난리가 터지면 어려울 때 그 집안이 존경받는 명강과 졸분과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은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주지만 평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 수전노 소리 듣는 그런 졸부들은 종놈들이 와서 죽창으로 난리통에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존경받는 게 낫겠어요? 평소에 선을 행하고 평소에 백성들 여러분 경주 채씨 부자는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동네는 대감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는 밥그릇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식솔이 많은 거예요. 식솔이. 여러분 이번에 롯데 신격호 그 회장님이 지난주인가 돌아가시고 그분이 뭐 단돈 800몇십원 가지고 일본 건너가가지고 지금은 뭐 수조 원의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가는 기업을 만들고 롯데의 종업원만 18만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 롯데가 뭡니까? 롯데의 자일리톨금,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알아요? 껌 팔아가지고 롯데의 자일리톨금 껌 팔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심도 그 동생이더만요. 농심 알아요? 농심 새우깡 손이가요 손이가.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 베트남 같은 데 초코파이 놓고 제사 지낸다 하더라고요.
거기 제수용품에 올라가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만들어서 히터 상품, 효자품, 뭐 장수품이 돼서 그런 걸 명품이라. 그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온 공장에 온 종업원들 봉급 다 주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껌 하나 팔아가지고 롯데가 저렇게 18만 명 종업원을 거느리고, 백부장의 축복은 종업원 100명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의 축복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고 소망의 부자가 되고 사랑의 부자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명가를 이루셔서 여러분 자녀 손들이, 난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난 우리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난 우리 친정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명품 교회,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 있는 거예요. 명가를 이루시고 주님 보실 때 참 네가 곱다, 참 네가 가상하다, 네가 그런 악조건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찬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명품 인생을 그려가고 명가를 구축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